여미 여미. 드셔보시죠. 이런 파이를 처음 먹어봐요, 제가. 저도요. 손 이런 네? 어때요? 맛있어요. 자, 이제 오늘 둘러보는 지역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4천 세대가 넘거든요. 작년 9월에 8억 7,500만 원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최근엔 좀 떨어졌나 봐요. 이게 뭐 일시적일지 아니면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2억 3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춘선 숲길,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 여기하고 중랑천 이런 곳이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인데 여기 GTX 예정역. 지금은 그리고 동서가 생활권에 단절돼 있는데 얘도 도로로 연결이 될 계획이 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바로 서울시에서도 노원구, 노원구에서도 공릉동과 월계동 일대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걷는 곳이 경춘선 숲길이라는 곳인데 광운대역 근처인 녹천중학교에서부터 공릉동 그리고 화랑대역을 지나서 담터마을까지 이어진대요. 근데 이게 5.4km 정도 되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경춘선이 없어졌으니까 폐철길을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원화했다고 합니다. 구독자의 요청으로 미미삼 찍어주세요 댓글 달려가지고 저희가 찍고 있는데 제가 이 오디오를 녹음한 거를 날려모아가지고 다시 왔어요. 백업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 남 탓하는 거야? 저 앞에가 이제 공릉역이거든요. 저기 앞에 저기 고가 보이시죠? 고가 옆에 공릉역. 공릉역이라는 이제 지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공릉하면 릉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릉이 없대. 홍철 없는 홍철팀이라는 거죠. 홍철 없는 홍철팀이요? 옛날 무한도전에 나왔던 뭐 그거 같은데 옛날 사람이라 그래 쓴 사람이. 여기가 원래 서울이 아니었대요. 서울로 편입이 된 거야. 편입이 되는데 이제 인근에 태릉이 있어요. 그래서 태릉동으로 지었다가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대요. 서울로 편입되기 전에 원래 있었던 이름이 공덕리였대요. 여기가 공덕리하고 태릉의 릉을 합쳐서 공릉이 되었다. 신도 브랜드 하나 볼까요? 21년차 아파트고요. 138세대네. 21년에 7억 7천이었는데 그 뒤로 거래가 없어요. 이런 작은 단지들은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에 오르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또 빨리 떨어지고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중랑천이 보일 건데요. 이 옆에 있는 이 레일만 보더라도 여기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곳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저는 이제 학교가 이문동이어가지고 이 중랑천을 자전거 하이킹을 꽤 했거든요. 이문동에 되게 와가지고 이제 중랑천 타고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여기에 그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막 단체로 모여가지고 춤추고 어깨와 운동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 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동호회도 운동을 한대요.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바로 밑에 봐봐요. 물고기 보여? 보여? 오. 미미삼. 얘가 하면 미성일 거고, 이 오른쪽은 미륭이 있고요. 미륭 보이죠? 그리고 옆에 보면 3호가 보입니다. 미성, 미륭, 3호. 해서 미미삼. 그래서 강북에서는 가장 큰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고, 여기가 37년 차라서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시세가, 와, 이게 22평 제가 보고 있거든요. 최고는 9억도 있네요. 21년 9월 9일에 9억이 있고 지금은 6억 7천이 최근 거래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투자나 이런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조금 예민해요. 지금 이제 금리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약간 주춤한다 그러니까 더 빨리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 담 보세요. 담. 와, 담이 이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옛날 아파트 치고는 관리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페인트칠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다시
상가가 그래도 하나로마트 있어요. 저런 거는 크죠. 그리고 위치도 좋아요. 도로도 잘 뚫려 있고 지하철에도 가깝고요. 서울 일대 아파트 중에서 이렇게 지하철 가까운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노원구 중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저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일로 가면 광운대역이 나오네. 힘들죠? 저는 괜찮은데요? 아 그래? 아니 그럼 내가 뭐가 돼? 지금 여기 무슨 역인지 아시죠? 광운대역이요. 예, 네, 맞습니다. 광운대역.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2694세대가 들어설 주거 상업지구가 된대요. 이걸 통해서 보행육교, 도서관 같은 이제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한대요. 그리고 GTXC가 들어선다. 여기에 이마트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는데 원래 코스트코 양평점에 이마트를 만들 예정이었대. 땅을 팔았어, 코스트코한테. 그리고 여기 있던 이마트의 주차장 부지를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바꿨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생활권하고 이쪽 생활권이 이렇게 육교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분리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차 타고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 근데 여기가 차로도 지나갈 수 있게 공사한다고 합니다. 이제 역세권 개발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걸 별로 안 믿거든요. 바로 된다 뭐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근데 최근 기사 보면은 뭔가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기는 해요.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즐거운 산책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원하는 지역 있으면.